미용성애는 소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딱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얘기만 그렇게 안 했을 뿐이지 완전한 소비 형태처럼 정착이 되어 가고 있어요. 자,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이건 뭐냐면은 아마 제가 알기로 이제 2013년, 2014년 이제 아마 요쯤일 걸로 생각하는데 이제 마인드씨라고 하는 만화가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조선시대의 어떤 이제 유명한 화가인 신윤복의 미인도를 이제 패러디해가지고서는 강남 미인도라고 하는 이 만화를 그려가지고 올렸는데 이제 굉장히 이제 화제가 됐었죠. 그림을 가만히 보면은 어떤 식이냐면은 턱은 이제 굉장히 뭐 갸름하게 만들고 쌍꺼풀을 한 거의 옆으로 다 뭐 앞 뒤 다 트고 이제 높인 코에 두툼한 이제 볼에다가 뭐 애교살에다가 강남에서 미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지향하는 어떤 성형도 이제 전부 다 똑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해 나와서 이런 서로 구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똑같다. 근데 이런 거를 갖다가 어떤 풍속적으로 이제 풍자한 이제 그런 만화가 이제 나온 적이 있었죠. 뭐 여러 가지 이 패러디 이 만화가 또 이제 유명해지다가 보니까 또 아류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유행했던 그림을 제가 보면서 이제 다시 드는 느낌은 뭐냐면은 성형이라고 하는 거에 어떤 획일성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여성들을 좀 지배했었던 그런 시대가 좀 있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지금 저 강남 미인도를 보면은 여성이 들고 있는 이제 뭐 명품 선글라스, 명품 백 뭐 이런 것처럼 성형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내가 이제 갖고 있는 어떤 이제 뭐 액세서리 뭐 이제 이런 것 정도로 인식이 됐던 시대가 이제 한때 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미인이라고 하는 건 기준이 굉장히 주관적인 거죠. 그리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미인을 만들기 위한 어떤 이제 방법들도 다 다양한 것이고 오로지 하나의 방법만으로 우리가 이제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창출하고 이런 거는 있을 수 없죠. 다 아주 아주 이제 다양한 거예요. 나를 가장 이제 매력적으로 부각시킬 수 있는 방법. 자, 요것을 갖다가 이제 고민하는 것이 사실 미용 성형이죠. 근데 강남 미인도라고 하는 이제 이런 거는 그게 이제 너무 획일적이지 않느냐. 강남에 가보면은 여성들이 다 똑같이 생겼더라면 이제 이런 얘기들을 갖다 했었던 건데 뭐 제가 생각할 때는 몇 년이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지나오면서 예전과 같은 어떤 그런 획일성 이런 것들이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뀌고 있어요. 제가 이제 강남에서 여러 해 동안 이제 성형 상담을 이제 해오면서 이제 느끼는 거는 이제 뭐냐면은 본인이 원하는 수요를 갖다가 아주 획일적으로 얘기하지는 않는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다변화된 경향이 좀 있습니다. 좀 다양화된 경향이 있고. 이거는 시대에 따라서 좀 달라지고 있는 거라 갖다가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자기 스스로가 갖고 있는 어떤 개성, 나만이 이제 갖고 있는 어떤 이제 매력 이런 거를 좀 될 수 있으면 망치지 않기를 바라는 경향이 있어요. 자, 왜냐하면은 자, 옛날에 는 뭐 2000년대 초반서부터 해가지고 우리나라 성형 붐이 굉장히 많이 일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성형술 이제 붐에 끌려가지고서 이제 막 이제 성형술을 이제 하셨던 그때가 지금보다 성형 더 많이 했어요. 상당히 이제 성형 자체가 획일적으로 이제 가는 그런 경향이 좀 있었죠. 이제 나 같은 경우는 쌍꺼풀을 하는 게 예쁠 것이냐 안 하는 게 예쁠 것이냐 이런 것 자체에 대한 어떤 고민이 있었는가. 더 심각한 건 이제 양악수술 같은 거. 양악을 하면은 얼굴이 다 작아져. 자, 이런 어떤 그 강박관념 속에서 양악을 할 케이스가 아닌데도 나는 양악을 하고 싶어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하시는 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았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은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그게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양악을 해야 되는 그런 케이스냐. 또는 쌍꺼풀을 내가 하는 게 예쁘겠냐, 안 하는 게 예쁘겠느냐라고 하는 거를 좀 더 이렇게 좀 대화하려고 하는 여성들이 좀 많아졌다. 즉, 성형에 대해서 어떤 조금 더 이제 다변화된 그런 의식의 어떤 욕구로 지금 바뀌고 있다. 저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상담하면서 많이 느끼게 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 왜 그러느냐. 그거는 물론 이제 뭐 양악수술을 했는데 더 이상하게 돼버리고 뭐 앞트임, 뒤트임, 뭐 위트임 막 이렇게 막 했는데 그것 수술하기 전보다 더 이상해져 보이고 이런 거를 주변에서 봤기 때문에 그런 것도 물론 있기는 한데 첫째는 이제 우리가 이제 성형에 대한 어떤 수요를 갖다가 이제 느끼게 되는 게 미디어를 통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제 모델이라든가 또 이제 연예인들을 보면서 아, 나도 뭐 저 정도로 뭐 갸름하고 이제 큰 눈에다 뭐 이런 걸 좀 갖고 싶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성에 대한 수요가 이제 시작이 됐었다고 친다면은 옛날에는 그런 미디어적인 그런 영향이 굉장히 일방향적이었어요. 지금은 SNS 시대잖아요. 개성과 미에 대한 어떤 그런 관심들이 옛날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다양하고 다변화될 수가 있었다. 관점 자체가 다양해졌다고 하는 거죠. 일방적인 어떤 통행이 아니고 그게 SNS 시대가 좀 불러왔던 변화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마 강남 미인도라는 그런 그림이 또 이제 만약에 누군가 그린다고 하면은 지금 시대에는 아마 옛날처럼 그렇게 크게 화제가 되긴 어려울 거예요. 그게 우리 세태를 완벽하게 풍자한다고 보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그때하고는 많이 달라졌고 그 이유는 받아들이는 정보의 어떤
소스와 이제 양이 굉장히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뭐 이제 유튜버가 되고 싶다, 또는 이제 쇼핑몰에 뭐 운영을 하고 싶다, 뭐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내가 어필을 할 수 있는 어떤 나만의 어떤 개성이 이제 중요한 거죠. 뭐 예전에는 그저 뭐 연예인처럼 이제 이쁘면은 좋은 거다, 나도 연예인처럼 되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획일적인 그런 관점에 머무르지 않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이제 매력을 어필하고 싶다라는 이제 조금 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건전해진 쪽으로 가고 있는 건데,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조금 바뀐 시대를 갖다가 이제 굉장히 뭐 의사로서는 절실하게 통감을 하고 있고, 그것이 이제 SNS 시대의 경향이라고 하는 거죠. 요것이 이제 중요한 게, 저는 이제 환자분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할 때 미용 성형은 원래 정답이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병원을 가면은 어떤 의사는 이제 이렇게 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저 병원 가면은 저 병원 또 딴소리를 하고, 이거 왜 그러느냐, 이제 그거를 물어보시는 이제 환자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거는 미용 성형은 원래 정답이 없어요. 치료의학에서는 예를 들어 내가 암이다, 폐암이다, 뭐 그러면은 폐암의 병기를 갖다가 결정을 해가지고서는 그거를 치료하는 뭐 항암요법이든 수술이든 이런 거, 물론 이제 의사들만 그것도 이제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지만 거의 대부분 이거는 수술을 할 수 있고 뭐 그 다음에 항암요법 하고 뭐 이제 이런 거는 쭉 흘러가는 스토리가 있어요. 근데 미용은 이제 그거하고는 사실은 목적도 좀 다르고 좀 치료하는 이제 방식도 좀 다른 거죠. 의사들마다 이제 생각이 좀 다를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다 많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내가 코성형을 하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도 그 코성형을 수요를 갖고 있는 여성들 사이에서 생각도 다 다양할 수가 있어요. 목적이 다 다르면은 그거에 이르는 어떤 수술 방식, 수술할 때 쓰는 재료 이런 것들도 다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만큼 미용성형이라고 하는 거는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하는 점, 그거를 이제 많이 알았으면 좋겠고, 굉장히 이제 다양해진 이런 성형에 대한 수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굉장히 바람직해진 거예요. 아까 이제 그 처음에 뭐 쇼핑이냐 뭐 치료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언급했었지만은 내 스스로에서 이제 어떤 정도의 이제 일정 정도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지 완전히 탈바꿈하겠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미용 성형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서는 현재의 어떤 이제 외모가 나름대로 완벽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는 불완전하니까, 요즘은 의느님이란 말을 쓰는지 잘 모르겠는데 의느님이 만지셔가지고서는 내가 완벽해졌다, 자, 이런 것처럼 잘못된 건 없어요. 의사가 절대로 인간을 완전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매력을 가지고 있고 그 매력을 강한 부분은 좀 더 돋보이게 만들고, 좀 약한 부분이 있으면은 그거는 좀 메꾸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는 그 결핍을 갖다가 충당하고 좀 더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지, 그것이 이제 완벽성으로 이제 나가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성형해서 완벽해진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사실은 환타지가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환타지를 갖고 성형하게 되면은 그 결과에 대해서는 당연히 상당히 실망스러울 수 있고 또 우울해질 수도 있고, 자, 이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형에 대해서 좀 더 현실적인 어떤 그리고 합리적인 기대를 갖다가 하고서 성형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은 먼저 내 스스로가 이미 이제 완벽하다, 나 자신으로서 이제 그 어떤 개성을 갖고 있는 거라도 완벽성을 갖다가 이제 인지를 하셔야 돼. 내 자체가 이제 완벽한데 거기에서 어느 정도의 어떤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수술을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이제 보셔야 비로소 이제 성형에 대해서 하고 난 다음에 후회라든가 이런 걸 안 할 수가 있어요. 내 자체가 이제 완벽하고 이러면 나는 성형해야 돼? 아니면 하지 말아야 돼? 자, 이런 것을 갖다 이제 고민을 하는 당연한 거겠죠. 어떤 경우에 성형을 할 것이냐, 그리고 어떤 경우에 성형하지 말아야 될 것이냐, 이것도 물론 이제 정답이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이거 하나만 이제 얘기하고 끝내려고 하는데, 항상 수술이라고 하는 거는, 성형수술이라고 하는 거는 얻는 게 있고 잃는 게 있어요. 가슴 수술이라고 하는 거 더 풍만해져 어떤 볼륨감을 더 느낄 수가 있겠죠. 자, 그건 얻는 건데 잃는 거는 뭐겠어요? 자, 이게 이물질이거든요. 이물질이면은 당연히 이물질임으로 인해서 쫓아올 수 있는 어떤 이제 그런 귀찮은 문제들이 당연히 있을 수가 있어요. 얘네들이 위치를 이탈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파열될 수가 있죠. 또 이제 딱딱하게 뭐 이렇게 붙는 이제 이런 일도 있을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이 잃는 것들이 될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어떤 위험을 갖다 갖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잃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없으면은 그런 어떤 부작용에 대한 또 우려 이런 것들도 당연히 없죠. 하지만 이 일을 도모함으로 인해서 내가 감당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좋은 효과 그리고 원치 않은 효과, 원치 않은 효과를 부작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둘 사이에서 항상 이제 시소의 원칙이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좋은 효과가 원치 않는 효과를 훨씬 상회할 때 얘만 수술을 해야 돼. 근데 그것이 당연한 이야기지만은 늘 잊혀지고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병의원에서 소비자들한테 전달하는 정보는 지금 현재는 마케팅밖에 없어요. 마케팅을 하다가 보면은 이 수술에서 나쁜 점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안 하려고 해요. 이제 병의원들이 당연하겠죠.
원치 않는 효과, 부작용 이런 것들은 환자들이 다 잃어버리고 가슴성형을 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게 좋은 것만 보면서 이제 가서 계약을 하고 이제 이렇게 하게끔 이제 만들려고 다들 애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런 비중까지 따져보는 거를 다 잊어버리게 돼. 수술하고 난 다음에 알게 돼. 이런 부작용들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거를 황당하게도 진짜 90% 이상이 수술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알게 될 거예요. 이게 대부분의 경우라고 하는 거고. 그럼 당연히 수술 안 해야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있어요? 원치 않는 효과가 좋은 효과를 더 상이할 때, 그때는 당연히 하지 말아야겠죠. 좋은 효과와 이제 부작용, 이제 이런 것들이 거의 삐까삐까하다. 이럴 때는 수술 이거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당연히 이것도 하지 말아야 돼요. 좋은 효과가 월등하게 클 때, 그때만 이제 해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환자분들이 이런 시소의 원칙, 이런 것들을 좀 머릿속에다 항상 좀 간직하고 그렇게 수술을 좀 바라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눈 수술을 하든 이제 코수술을 하든 뭐 하다못해 뭐 보석선을 맞고 어떤 수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 수술로 인해 내가 잃는 게 있을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거를 명심하고서 이제 수술을 이제 했을 경우에는 수술 후에 어떤 이제 만족도는 사실 더 높을 수가 있어요. 정확한 정보가 전달이 돼서 이제 진료적으로, 치료적으로 이제 미용상에 접근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유가 되겠죠. 성형 치료인가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제목이었었는데 성형에 대해서 이제 막 정보를 갖다 검색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주 쉽게 이제 그냥 잊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오늘 말씀드려봤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